똘레도, 그림 같은 똘레도, 고투족의 수도 역할을 한 곳이죠. 철자 틀렸네. 역할인데 역활이라든. 고투족은 뭐 지금의 게르만 인디. 근데 게르만이까지 내려왔단 말인가? 저한테 그림 같이 이쁩니다. 똘레도 자체가 그냥 막 엽서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자연 해자가 있어서 무조건 방어되죠. 저기 어떻게 여기 넘어올 거야? 이리 넓은 강을. 그러니까 자연 방어선. 그렇게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날씨 맑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흐린데도 너무 로맨틱했어요. 똘레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외줄 타기 하는 사람 있네요. 요런 거는 저못 사는 나라가 사시지. 저기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싸다이가 그런 데 가서 하면 요렇게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커다란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 내려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모든 뭐 유럽이 마찬가지지만 골목길이 아름답지요. 모든 유럽은 고딕 양식의 첨탑이 있고 다마스코 아셀로 아 다마코스 다마코스가 금속 세공이라는 뜻입니다. 다마코스 다마스코 다마코스가 아니네. 아씨 다마스코네요. 다 다마스코 다마스코 다마스코는 금속 세공이라는 뜻이고 우리 딸이 이때 중2? 이때 중2였는데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으니 똘레도는 안전지대다 이런 요새 이런 뜻입니다. 요새 이뭐 이게 이게 핸드폰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오타가 엄청나네. 똘레도의 원이 그렇고 무슬림 시대에 됐다가 레콘키스타는 다시 돌아가자. 아름다운 르네상스 시절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카스티 수도가 됐다. 근데 이사벨 그 이상 국샹이 유태인 쫓아내고 이제 유태인이 떠났죠. 그리고 이제 필리프 2세가 마드리드로 수도를 바꿨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그 규모였겠어요. 내가 쓱 지나감시 읽었는데 똘레도의 그 상인들 숫자가 엄청났다. 그 당시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거 촬영지는 론다 아닌가? 근데 여기서 촬영됐지만 론다에서도 뭐 영감을 얻었겠지. 아 엘리코 그림 있습니다. 엘리코 본인과 아들만 우리를 보게 돼 있어요. 아들 손수건에 자기 사인이 있고.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관을 찾는 거야, 관을. 이제 그 그림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오르가즈 그 사람을 눕히는데 시체가 없던 거야. 근데 결국 그 관이 사진 아래 있었다. 나중에 그림 보면서 해설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림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돼. 그레코의 오르가즈 백작의 장례식.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곳이야. 나중에 그림 나오겠죠. 엘 그레코 집이라네요, 여기가. 이 그림이야. 아, 맞다. 사진 못 찍겠다. 사진 못 찍게 해서 이 백작을 눕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 시체가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이 그림 밑에 관이 있었다. 이런. 그래서 엘 그레코가 이런 시스룩을 잘 그렸어요. 비치는 옷 있죠? 그래서 이 시스룩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엘 그레코가 굉장히 히트친 거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정면을 주시하는 이 사람하고, 얘가 아들. 정면을 주시하는
얘가 L 그레코 아들이고 이 양반이 L 그레코야. 그래서 L 그레코 아들이 여기 이제 L 그레코 사인이 들어간 손수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들이 아니겠느냐. 나머지 다 엉뚱대 보고 있죠? 이 사람 약간 정면 보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 L 그레코입니다. 그림을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엽서를 사야 돼. 그래서 백작을 루인 아래에 백작의 시체가 있었는데 오래 못 찾다가 최근에 찾았다네요. 그리고 엘 그레코 여기 이제 똘레도 성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앉느냐면 여기에 걸탄자서 악마를 누른다. 그래서 양쪽 손잡이로 악마를 누른 상태로 앉는다. 뭐 이런 거라네요. 약간 미신적 의미인데. 여기 걸터앉는 거지. 양쪽 손잡이는 악마를 누르면서. 그런 의미라. 이래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진 찍게 해줬네. 그뭐 이거는 뭐 그냥 성경 이야기겠죠. 그 교황일 것 같은데 밑에는. 아니면 뭐 사제나. 예수 일생이죠, 맞죠? 그럴 줄 알았다. 부처님 일생처럼 이렇게 예수 일생을 쭉 나타내. 옛날에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 무식하니까 그림 말고는 옛날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와, 이것이 그 무슨 성당이에요? 아, 그 교황청에 그 뭐예요? 아씨, 그 성당. 위에 있잖아, 그 천지창조. 꼭 그거 흉내낸 것 같지? 이렇게 보면. 바티칸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시스테나 그 성당 천장에 있는 거를 좀 흉내낸 듯한 이런 그림이 있네. 이 그림이 이제 엘 그레코 똘레도 대성당에 볼 만한 게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 멀리서 봐도 좀 약간 드라마 주인공 같지요. 근데 엘 그레코 이 그림도 아마 엘 그레코인데 엘 그레코가 그 위대한 그 스페인 작가가 안된 이유가 왜 예수를 중간에 그렸냐 이거지. 예수를 위에 그려야지, 위에.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평범하게 가운데 그렸다라는 이유로 궁정화가가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 옛날에 뭐 다리에 나무를 대고 박았지. 당연히 다리에 못이 박히나. 뭐 슬퍼하는 병사들 뭐 이래. 마리아 뭐. 실제 못 박는 사형제도는 있었고 굶어 죽었다죠. 못이 박힌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양피지의 금으로 쓴 책. 옛날에 책한 권이 뭐 집안 책값 한 이유가 글을 금으로 쓰고 이러니까. 와, 아이고야, 수는 183kg? 순금 18kg. 순금 1kg가 한 4, 5천만 원할 건데. 시가가 6억이 넘는다네, 와. 그래서, 똘레도의 아름다운 점이 이거였어요. 대성당 앞에 광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평화롭게 보였어요, 좀, 내 눈에는. 일명 뭐 그런 파리나 이런 데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똘레도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아까 그 다마스코 금 세공하는 모습인데 좀 제일 작은 요런 게한 3, 40만 하고 큰 거는 뭐 수백만 하겠죠?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다마스코라니까 왜 자꾸 다마코스라노? 다마스코입니다. 다마스코. 그래서 이렇게 시에나도 마찬가지고 이태리 시에나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특징이 성당이 최후의 보루인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거였나? 그건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곳을 통과해야 성당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성당을 보면 반갑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그 말했던 성당 이렇게. 봐봐, 이런 손잡이가 있어. 이걸 누르고 앉는 거지. 그때 기사들 주로 성경 내용이 이렇게 탁 벽에 새겨져 있어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뭐 대부분 성당, 물론 성당은 이태리가 제일 아름답지만 그래도
아,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요런 의자를 이렇게 치우고 들어가면 요런 데 비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의자를 치우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랬어요. 마리아, 애가 마리아 턱을 잡고 있네. 아,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세상 모든 동상에 예수와 마리아는 마주 보지 않습니다. 나도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마주 보지 않는다. 성신, 성령의 분리, 성모와 성령의 분리,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성신과 성령의 분리,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무슬림 틱한 이유가 문해하르 방식, 그러니까 무슬림과 기독교의 짬뽕인 문해하르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해하르 방식이 더 아름답다. 솔직히 이런 거는 이태리 같은 데서도 볼수 없는 건데. 요런 거라든지 벽보 완전히 무슬림이죠. 모자이크 보시면 문해하르 이거 왜안 나와야 되겠다. 맨날 까먹는데 무대하르. 무대하르 방식이다. 성경의 일대기. 그 교황 얼굴이 다 있네요. 15세까지. 지금이 16세니까 교황 15세까지 쭉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리 초상화 그려놓고 죽으면 여기 전시한다 뭐 이러네요. 이것도 뭐 성경 이야기, 예수의 일대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림으로 설명해야지. 글을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추앙받고 나중에 말기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뭐 이런 거. 와, 뭐 하여튼 그러합니다. 이 무대하르 양식의 화려함이 있는 거죠. 진짜. 다 변태가 식을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노, 진짜. 그래. 수학, 이런 거, 무슬림이 할 수밖에 없지. 이거, 향료를 팔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라딘이 십자군에 지고 결국 유럽은 암흑기가 된 거야. 그래서 암흑기 동안 학문은 귀족만 할수 있고 인류의 착취가 시작되고, 노예가 너무나 만연하게 되는 거죠, 봉건주의가. 아, 성당에 또이 구멍이 나 있어요. 자연 채광을 위해서. 근데 이 구멍 나 있는데도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는 정말, 몰라, 그 파밀리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파밀리아도 약간 요랬는데, 이게 스페인 특유의 어떤 게 아닌가. 뭐 그냥 추측입니다. 이태리는 이런 거 없거든. 프랑스나 영국은 더더욱 없고. 그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좀 약간 괴기스럽기까지 했는데. 이런 거는 뭐 이태리나 어디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천장에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각을 배치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봅니다. 사람들이 다엘 그레스코의 그림을 보고 있네요. 이것도 아마 엘 그레스코 그림일 거예요. 팔에 근육 보소. 일부러 이렇게 근육을 표현했다 했거든. 좀 새벽이 올 때까지. 간절함. 그 키를 두개 가지고 있지. 베드로가 새벽 오지 말기. 새벽에 제가 오지 마라. 왜냐면 닭이 울면 예수가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에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있네. 그 유명한 엘 그레스코의 예수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위에 안 그렸냐 이거지. 왜 가운데 그렸냐. 그래서 평가 절하가 됐다죠. 그래서 엘 그레스코가 그게 안 됐다네. 궁정화가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병사들이 이제 못을 박을 준비하고 슬퍼하는 마리아 주변에 뭐 유태인들하고 구경하러 왔네요.
이게 그 6억이 넘는다는 성채인갑다. 아, 기도문을 태운다네, 우리처럼. 우리도 그 태우잖아요. 제사할 때그 뭐야? 지방. 아, 이게 성채인갑다. 그 6억짜리. 그래, 이거를 들라요. 이게 다 금으로 도금됐구나. 노란 건 금이요, 흰 거는 은이라 했거든. 아이고야. 진짜 화려하긴 되게 화려하네. 이 그림이 그 그림 아이가. 아, 요거는 또 예수를 높게 그렸나? 예수님 어딨나? 아, 요거는 또 예수님이 요 있네. 그래서 이 그림은 또 칭찬받았다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아들이잖아. 엘 그레스코. 여기 손가락에 여기에 엘 그레코의 시그니처가 있어. 지금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엘 그레코의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 귀족이 묻히는 요 아래쪽에 여기 아래에 실제 요 아래쪽에 관이 있었다네요. 신기하다. 그림 아래쪽에. 아까 그 하도 사진 못 찍게 해서 엽서를 하나 샀어요. 똘레도 이런 관광 기차가 다닙니다. 하도 관광지니까 여기는. 그래, 이게 알카사르인데, 이 알카사르가 무슬림 왕의 궁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 가톨릭이 됐다가 막 이걸 반복했나 봐. 근데 분명히 그 책에는 알카사르라 돼 있거든. 그 술탄의 왕, 술탄의 궁전. 근데 이름은 또 성당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내 기억으로도. 이거 이제 주변 건물과 좀 어울리긴 하죠. 이게 캐러셀. 항상 유럽은 이게 있어. 해전. 뭐라나 이거? 회전목마? 엄청 사람 많아. 여기 똘레도가 관광객 반, 단체 관광객 반, 또뭐 어디 뭐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많고 엄청 이 복잡합니다. 여기 길도 좀 좁아.